반갑다, 마음아. 잘 지내셨어요? 오늘이 제가 셀프 공약을 걸고 나서 딱 100일째 되는 날이에요. 제가 진짜 오랜만에 돌아온 만큼 궁금한 점들이 되게 많으시겠지만 우선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난 공백 기간 동안 모아온 자료들이 꽤 많이 쌓였는데요. 지금까지 모은 피부 사진들은 다음 영상부터 공개할 예정이에요. 이것도 한 번에 보여드리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일단은 몇 가지 주제별로 영상을 나눠서 올리려고 해요. 간혹 제가 유튜브를 접은 줄로 아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관심있게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현재 카페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네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지금 물이 안 나와요. 어떡하지? 미치겠다. 정말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동영상 업로드는 ASMR 반맛 채널에서 거의 매일 쉬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2017년 7월부터 식단을 관리하면서 아토피를 관찰하다 보니까 아토피가 음식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지금까지도 체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먹방을 위한 기록이 아니라 기록을 위한 먹방을 시작했던 거죠. 뭐 이런 이유로 ASMR 먹방 콘텐츠가 딱이더라고요. 원래는 여러분하고 좀 소통을 하면서 저도 여러분한테 배울 겸 같이 관리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변수도 조금 많고 잘 안 돼가지고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제가 자료를 남겨놓으면 나중에 지금처럼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단순히 여러분 저 진짜 아토피 심했던 거 아시죠? 근데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잖아요. 정보는 최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일수록 좀 신빙성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먹방이 너무 하고 싶었다기보다는 지금 반갑다 마음아 채널을 계속해서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먹방을 해야만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원래는 지금 이 채널에 되게 찍고 싶은 영상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지금도 너무너무 많은데 일단은 아토피부터 완치를 하고 나서 좀 하자 이런 마음을 먹고 좀 많이 꾹꾹 눌러왔어요. 제가 재작년이죠? 이제부터는 아토피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방심하지 않고 완치될 때까지 관리해보겠습니다. 다짐 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질질 끌고 있네요. 그래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다시 심해졌다가 결국 다시 아주 많이 좋아진 상태예요. 사실 아토피를 관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아토피 관리 방법 영상들에서 제가 모두 다 알려드렸어요. 더 이상 여러분께 새로운 정보를 알려드릴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내용이 조금 길기는 하지만 거기에 다 압축해서 담아놨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요. 제 입으로 말하기는 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저도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하는 내용들이라서 지금 저를 처음 아시는 분들이나 지금이라도 만약에 최대한 실천을 해보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지금도 믿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제 영상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연락을 주셨고요. 물론 너무 어렵다고 좀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하면서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도 좀 많더라고요. 이게 조금 안타깝죠. 그래서 다음 영상부터는 좀 보완점이라고 해야 될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론이나 통계 같은 어떤 좀 딱딱하고 지루한 내용보다는 제가 남겨온 자료들을 가지고 그동안의 먹거리나 생활에 제 아토피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보여드리는 데 좀 집중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